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곡을 같이 배울 텐데요. 이 곡은 2키인데 2키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발의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F샵 마이너, G샵 마이너, B 코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오픈 코드로 제가 발의를 잡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강의도 중요했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발의 코드들에 대해서 오픈 코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드 계열을 통해서 오픈 코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곡에서 나오는 코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도 역시나 순환 코드입니다. 이 코드,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그 다음 A코드, 그 다음 B코드, 이렇게 네 개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에 이제 맨 마지막에 브릿지 부분, 내가 춤을 출 때 할 때도 F샵 마이너, 그 다음에 이온 G샵, 그 다음 A코드, B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개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다섯 개 코드네요. 총 E, F샵 마이너, 그 다음 이온 G샵, 그 다음 A, B. 자, 천천히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첫 번째 플랫에 3번 줄, 두 번째 플랫에 5번, 4번 줄. 이게 이 코드입니다. Em에서 이렇게 앞에 것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코드가 있는데요. 원래 F샵 마이너 코드는 이 앞에 있는 검지로 2번 플랫을 다 잡아주고 4번 플랫에 5번, 4번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잡기 힘든 코드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잡냐면요, 오픈 코드는 오픈이란 뜻이 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에는 막는 건데 막지 말고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는 거냐면 2번 플랫에 6번 줄, 가운데 손가락으로 6번 줄, 그 다음 2번 플랫에 4번 줄, 3번 줄, 그 다음 1, 2번 줄을 열어주는 거예요. 1, 2번 줄, 1, 2번 줄 열어주고 6, 4, 3. 단 이제 5번 줄을 약간 뮤트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을 약간 이렇게 내려주면 좋겠죠? 그러면 6번 소리 나고 5번 소리 안 나고 4번, 3번 소리 나고 1번, 2번 소리 나고 이렇게 해서 이게 F샵 마이너입니다. F샵 마이너 7. F샵 마이너 7인데 앞으로 F샵 마이너나 F샵 마이너 7 코드가 나오면은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코드가 A2 코드인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치는 거냐면 F샵 마이너 7에서 맨 위에 있는 중지만 빼주면 됩니다. 위에 있다가 빼주면 되는 거죠. 이게 A 코드는 원래는 2번 플랫에 2번, 3번, 4번 줄 3개를 잡아주는 건데 A2 코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번 플랫에 3번, 4번 줄 2개만 잡아주면 돼요. 이게 A2 코드인데요. 앞으로 A 코드도 A 코드가 나왔을 때 A 코드로 잡아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A2 코드가 나왔을 때 이렇게 A2로 잡아주셔도 되는데 저는 A2 코드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A 코드가 나와도 A2 코드로 잡아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B7인데요. 그냥 B 코드로 볼 겁니다. B 코드. 원래 B 코드는 2번 플랫을 다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는 것인데 근데 저도 소리가 아직도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잡고 어떻게 잡냐면 자 A2 코드 아까 전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거를 두 칸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검지로 2번 플랫에서 5번 줄 A2 B. 이게 사실 B 서스포 소리라고 하는데 그냥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2 이것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2번, 3번 줄, 4번 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이제 브릿지 부분에 나오는 내가 춤을 출 때 할 때 이온 G샵이 있습니다. 이온 G샵. 이온 G샵은 아까 F샵 마이너 7 이거 있죠? 이거에서 두 칸만 더 가면 됩니다. 이게 이온 G샵이라 생각하시고 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온 G샵도 되고 G샵 마이너 7도 됩니다. 그래서 G샵 마이너 7 나올 때도 이렇게 치시고 이온 G샵 나올 때도 이렇게 치셔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 오픈코드를 봤는데요. 오픈코드의 특징은 1번 줄, 2번 줄을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오픈해주는 거예요. E 코드 할 때도 1, 2번 줄 열어주죠. F샵 마이너 할 때도 1, 2번 줄 열어주죠. A2 할 때도 열어주고, B코드 할 때도 열어주고, E온 G샵 할 때도 1, 2번 줄은 계속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소리가 맨 밑에 미, 시, 미, 시라는 이 음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E코드 계열에서 미시는 1도랑 5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계속 나면서 위에만 이렇게 베이스 라인만 바꿔주는 거니까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자, 주법은 지난주에 배웠던 당신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1, 2, 3, 4, 하,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16비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끝까지 쳐볼게요. 1, 2, 3,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대 주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주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주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치시면 됩니다. 오늘 중간에 보면은 E, F샵 마이너, A2, 그 다음 B 다음에 F샵 마이너 7이 있는데요. F샵 마이너 7 온 B가 있는데 이때도 그냥 B 코드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냥 한마디에 코드가 하나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보상에는 B 코드, B7 코드가 나올 때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입니다. B7과 F샵 마이너 7 온 B인데 그냥 F샵 마이너 7 온 B를 B 코드로 이어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마디의 코드가 하나입니다. E, F샵 마이너 7, A2, 그 다음에 B.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오픈 코드를 배워보았고요. E 코드 계열까지 하셨으면 거의 80%는 한 겁니다. 이걸 끝나고 나서 이제 A 코드, B 코드, F 코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간다면은 찬송가에서 많이 나오는 B플랫, 그 다음에 뭐 A플랫, 그 다음 D플랫 이런 식으로 나오는 코드를 이 카포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카포 사용법만 제가 알려드리면은 이제 기타 3개월 안에 초보 벗어나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